네,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팻 겔싱어 인텔 CEO가 만났습니다. 두 사람은 어제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만나서 차세대 메모리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부터 PC와 모바일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전방위 분야 양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. 이 메모리 최강자 삼성전자와 CPU 최강자 인텔이 만나서 동맹을 본격화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앞서 인텔은 작년 3월에 파운드리 재진출을 발표하면서 이 삼성과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바 있는데요. 하지만 이 겔싱어 CEO는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고려했을 때 외부 파운드리 사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인텔의 주력 제품인 CPU가 아닌 다른 칩셋 등의 생산은 삼성에 맡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삼성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미국 고객사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역시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한미 반도체 동맹과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기업들의 투자 발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 어제 나왔던 CJ의 투자 소식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J는 앞으로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미래 성장 키워드로 문화와 플랫폼, 웰니스, 지속 가능성 이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. 역시 가장 주력 분야는 문화인데요. 기생충처럼 세계에서 인정받는 웰메이드 콘텐츠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콘텐츠 그리고 식품 분야에 1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. 이커머스와 물류 등 플랫폼에는 7조 원을 그리고 이 밖에 바이오 소재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특히 이 CJ의 콘텐츠 관련 투자 성과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어제 주가 흐름도 좋았던 만큼 앞으로의 전망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게임주들의 반등세가 뚜렷합니다. 이에 따라 게임 ETF도 지난 일주일간 11% 상승했다고 하는데요. 이 안에서 엔씨소프트가 6%, 크래프톤이 9%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. 이 하반기 신작 출시 일정들이 줄줄이 대기하면서 이 신작 기대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. 크래프톤과 엔씨소프트, 카카오게임즈, 위메이드와 펄어비스 같은 주요 기업들이 모두 하반기에 신작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이 신작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. 첫 번째는 콘솔 등 신규 플랫폼을 확장하는 전략입니다. 현재 25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콘솔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25%라고 하는데요. 펄어비스와 엔씨소프트가 이 하반기에 콘솔 게임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P2E입니다. 이 P2E 게임 수요도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게임주들의 신작 흥행 여부와 또 주가의 반등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.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% 줄었고 영업이익은 2,878억 여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요. 1분기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. 업비트뿐 아니라 빗썸의 실적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. 다만 이 두나무가 보유한 가상 자산 규모는 늘면서 자산가치 자체로는 4%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. 한편 또 이 주식시장에서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앞서 부각이 됐었던 만큼 또 관련주들의 주가에 미칠 영향이 있을지 오늘장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기업 뉴스들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.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.